오늘 이사야서 54장의 핵심이 되는 말씀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7절,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 5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과 자비가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약속하시냐면 9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홍수와 같이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주님이 우리를 다시는 노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맹세하실 만큼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이사야서 54장에 말씀하는 것은 물론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던 유다 왕국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했다. 바벨론에 끌려간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남편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것을 과부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잠시 저들을 버렸다. 그러나 긍휼로 다시 모으신다. 그런데 그들을 표현하기를 어렸을 때 얻은 아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내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영원한 남편이 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 버림받은 것을 4절 말씀을 보면 과부 때의 치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구속자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유다 왕국의 남편이 되셨던 여호와. 그 구원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릴 때 아내로 삼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어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혼인한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과부와 같이 치욕을 당하고 있고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은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젊었을 때 애굽을 받아들이고 아수르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음행을 하는 이야기로 비유가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그 젊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어렸을 때 자기를 아내로 삼으신 여호와를 버리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과부와 같이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겠지만 그 모든 수치를 너희가 다 잊어버리고 다시는 기억함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데 그 구원이 어떤 아내를 삼고 남편이 되신 것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데 더 이상은 그들이 범죄하여도 노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하셨다. 비록 11절 말씀에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그렇게 표현해요. 공고하고 광풍에 요동해서 안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하여서 나의 아내로 아름답게 꾸밀 것을 11절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살고 있는 자에게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1절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여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여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하시고는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홀로 된 여인은 누구며 남편이 있는 자는 누구고 또 그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은 누구며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은 누구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이 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모르는 자는 바로 사라를 의미하여 그리고 홀로 사는 자는 하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세라가 아내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세라는 하나님이 태를 열지 아니하심으로 그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세라가 아들을 낳을 때 기다렸는데 세라가 아들을 낳지 않으니 세라의 종이었던 여종이었던 하가를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라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이제 세라의 태를 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 하가의 태를 열어 아들을 낳게 하시려나 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홀로 사는 자의 자녀는 남편이 없으면서 아들을 낳은 자를 말합니다. 하갈은 아들을 낳았지만 하갈은 남편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그는 그냥 종이에요. 종이 상전에게 몸을 내어주어서 상전에 아들을 낳도록 한 것뿐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남편이 있는 자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남편이 있는 자보다 홀로 사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더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자인 사라가 훗날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이 나오게 하였지만 이스마엘도 열두 방백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도 열두 지파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은 자손이 훨씬 더 많아요.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의 말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시내산에서부터 종을 낳았다. 무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부터 율법을 받았다. 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갈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낳는 자를 말하고 있고 26절을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곧 사라는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고 그리고 예루살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낳는 이 두 가지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앞으로 가서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들일지라도 유업을 이을 자 아들이자 상속자 그 상속자일지라도 주인이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가 성인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이사야서 54장에 말씀하신 것과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하나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율법은 주었지만 율법은 무엇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지만 율법은 종을 낳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은 아들이 물려받았지 이스마엘은 물려받지 않았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가 낳은 아들이 약속이 낳은 아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계속해서 복음으로 낳은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28절, 29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율법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무엇을 괴롭혀요? 계속 우리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죄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 자들은 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종이 되어져서 결국은 사단, 세상 임금 사단에게 종노릇을 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낳은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자들인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구약의 율법은 이미 끝났고 나는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가르침을 받고 있고 또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기면 목사의 말을 잘 들으면 구원을 받을 것 같이 가리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뭐 그 맡은 바 직분을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해서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에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분명히 말했어요. 값없이 준 은혜다. 값없이 준 은혜라는 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죄의 고통 가운데 놓여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사 그냥 십자가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잘잘못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은 너희가 지금 그 죄 때문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리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없는 것 같이 과부처럼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더 많지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 어떤 행위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천지에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거예요. 참 성령으로 참 십자가의 피로 참 은혜로 낳은 자녀가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 어떤 의나 내 어떤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고 십자가에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십자가에 엎드려서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가 심히 적다 이 말이에요.
2절 말씀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집을 조그맣게 처음엔 짓고 돌로 집을 지어요. 하지만 위에 장막은 텐트를 쳐요. 왜냐하면 식구가 늘어날 때마다 벽을 하나씩 세우면서 그 장막터를 넓힙니다. 그래서 처소의 휘장이 점점 펴지면서 얼마든지 같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집을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내 처소의 휘장, 위에 덮는 휘장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원이 더 내 가족이 늘어날 거니까 식구가 늘어나서 더 자녀를 낳게 되고 또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게 되고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게 될 거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는데 조금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장막터를 아끼지 않고 펼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장막터가 되어져서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은혜를 전하고 전할 때 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좌우로 펼쳐나도록 열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이 살도록 회복이 되어지도록 할 거기 때문에 내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더욱더 넓혀지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모으신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내게 노하지 않으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자, 노아 홍수를 때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셔요?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6절 말씀이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를 약속으로 주세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노아의 때와 노아의 홍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무지개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계시록 4장 3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에 그 뒤에 무지개가 둘러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 무지개가 둘려있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과 같고 또 녹보석과도 같은 그런 빛이 바래지는 무지개의 빛이 바래지는 거예요. 무지개 뭐예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일곱 가지 색깔이에요. 이것을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 보좌를 둘른 성령님이 나타나면 그 언약을 기억한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그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에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그 일곱 촛대 사이에 움직이실 때 그분이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온다는 거예요? 심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는 구원의 약속의 언약으로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화평의 언약. 나의 긍휼과 나의 자비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10절 말씀이죠. 화평의 언약, 바로 그 무지개, 그 화평의 언약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그 언약은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사야서 54장 13절에 여호와의 교훈을 그들이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교훈을 그들이 받게 되어지냐.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그 법을 기록을 해서 완전히 새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을 보면은 율법을 새기는데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면서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새긴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오늘 그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이것을 하느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 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새 언약, 바로 그 무지개의 언약을 주셔 다시는 지멸하지 않겠다 하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말해 버리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산다면 우리의 죄는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냐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너에게 진노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 언약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그 언약 안에 있는 주님의 아내가 되어졌다면 남편으로 모신 아내 자리에 있다면 아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가 되어져 있다면 너희는 더 이상 너에게 내가 진노하지도 아니하고 책망하지도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얘기죠.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오늘 13절 말씀에 내 모든 자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범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법이 내 생각과 마음에 두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주님은 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누굴 따라다니면서 배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온전히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를 배웠을 때 열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조명되어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 풀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풀으려고 하시면 내가 복음이 나와요. 절대로 말씀은 말씀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주신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두 날개로 표현되어지고 우리가 양쪽 날개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내가 나는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느 정도로 구원하시냐. 이 언약을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11절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아름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으실 걸 말씀하고 있어. 왜 우리가 광풍이 와도 요동하지 않고 안위를 받는 자가 되어지냐?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이 보석으로 꾸며지는 것이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로 치장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시니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청보석과 같은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청보석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청옥같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또 홍보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타나질 때 홍보석과 같이, 그래서 그 피가 뭐예요? 성벽이다. 내 성벽을 지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짓는다는 얘기는 그 피가 악한 마귀로부터 전혀 침범을 받지 못하도록 성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만질 수 없는 성벽이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내, 거룩한 신부, 주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그 홍보석으로 성벽을 지으셔서 나는 아무도 만지지도 해하지도 못하는 보호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며, 석류석은 자 석류를 딱 자르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빨간 피가 나와요. 아랄, 아랄이 수 없는 아랄이 있지만 그 안에 피가 가득해요.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바로 그 석류석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가 성문을 만드는데 그 예수님 안에 아랄, 아랄 많은 알이 있는 건 뭐예요? 주의 피로 낳은 많은 자녀들이에요. 그 안에 많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문이 되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성문이 되어지니 그 성문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는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우리 삶이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그 향기에 나는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 지어지게끔 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내 모든 지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것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다 왔는데 자기 집이 아주 보석으로 아름답게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그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보석으로 지어졌겠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나타나며 얼마나 그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주님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우리를 지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교훈을 받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13절 끝부분에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평안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 평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구속이 온전히 내 것이 되어졌다는 사인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서서 그 누구도 학대하거나 누구도 공포로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너와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들은 반드시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그들이 패망하게끔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모든 숯불을 붙여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여호와께서 창조하셨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가 내 손 안에 있다면,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아내 자리에 있다면 아무도 너를 해하거나 더 이상은 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일, 주님은 끊임없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왕이 백성에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은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취하여서 그의 아내로 삼아서 아름답게 치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는
정죄를 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를 정죄하는 자는 정죄를 당할 것이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말씀,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번역을 공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영어 번역에서는 공이라고 번역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NIV에서는 vindication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서 회복시키셔서 돌아와서 내 것이 되게 한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내게서 얻은 공이라 주님이 우리를 다시 다 빼앗아서 취하게끔 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빼앗겼던 것도 다 되찾아오게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심령이 빼앗겼었어요. 하지만 그 심령이 다시 돌아오고 내 재물이 빼앗겼었어요. 그 재물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내 자녀를 빼앗겼어요. 그 자녀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모든 것은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희년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은 오늘날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돌아와서 회복되게끔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빼앗겼다면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세워져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관계, 무너진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아멘.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와, 주빌레 여호와 정말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시고 예수 안에서 이 주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